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탕진, 쓸어버릴 탕 다할진. 우리는 탕진을 돈이나 재산 등을 헛된 일로 다 써서 없애버리는 것을 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에너지를 헛되이 써버릴 때도 마찬가지로 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돈돈돈 하면서 벌벌 떨고 살지만 돈보다 귀한 것이 있죠.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 바로 시간이고 인생이죠.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이 술꾼과 도박 중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탕진하며 살지 말자고 저부터 반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꿈도 계획도 없다. 인생을 종종 장거리 여행이나 한편의 연극으로 비유들 합니다. 꿈도 계획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행을 떠나면서 나침반과 지도 한 장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 연극을 한다면서 대본조차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과 지도 없이 나선 여행길이라면 얼마 가지도 못해 방향을 잃고 떠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고 여행객이 아니라 떠돌이가 되는 것이죠. 연극에서도 결말을 잘 지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성공 여부를 가르듯이 인생도 후반부가 중요한데 잘 짜여진 대본조차 없다면 아예 무대를 올리지 말아야 할 연극을 올린 셈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계획을, 아유, 앞으로 살 날이 뻔한데 이 나이에 꿈이 뭘 필요 있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하죠.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로 시간을 금쪽같이 쪼개서 1분 1초를 잘 살 수 있도록 계획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나이 들수록 꿈을 갖고 꿈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계획표가 없으면 여행객이 아니라 떠돌이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지낸다. 인생을 한 방에 날려먹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탕진하기는 마찬가지죠.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나쁜 습관들로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탕진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핸드폰 들여다보기, 오래 TV 시청하기, 시시때때 간식 먹기, 늦은 밤 야식 먹기, 잦은 술자리, 운동 않고 누워 지내기. 여러분들의 하루 시간 대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지, 나의 미래를 더 평안하게 해줄 것인지 짚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연말 연초 널널한 시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많이 봤는데 줄여서 유익하게 활용하자고 반성하고 다짐해 봅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다. 근래 들어 기후온난화, 외래종 침입에 의한 서식지 파괴, 전염병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박덕해지고 생각은 편협해지고 판단의 잣대는 자기중심적이며 세상만사를 오직 하나의 작은 창으로만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태계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 한마디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의 박덕함, 편협함, 자기중심적인 태도, 속 좁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뭐 사실 그걸 알아채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상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작은 창 하나로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속 생태계의 다양성을 불어넣지 않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여러 개의 창을 내지 못하고 조그맣게 난 그 하나의 창으로만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극단에 빠질 수밖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마음속에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기 위해 책 읽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나이 들어서 사나운 얼굴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만큼 볼썽 사나운 것도 없을 듯합니다.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고생이 기본값인 거죠. 모두가 살면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 물질적인 고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마음고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공평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불평, 불만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내면 깊숙이 부정적인 기운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뭘 하든 말끝마다 이렇게 투덜댈 수가 있을까요? 제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새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양 행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재밌는 것은 자기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불평, 불만을 계속 뱉어낸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라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 그 에너지가 두 배, 세 배 더 증폭되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내놓지 말고 태도가 되게 만들지 말고 습관으로 몸에 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탕진할 때 쓰는 그 탕자하고 방탕하다 할 때 그 탕자가 똑같이 쓸어버릴 탕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 탕진과 방탕은 서로 통하는 것이겠습니다. 꿈도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은 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굳이 하면서 사는 것은 방탕한 것이죠. 마음의 양식을 쌓지 않고 메마르게 사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 또한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한 인생, 금쪽같이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